그 첫 번째 엔진 오일 교환으로 예약 주셨고요. 네. RPM 1200 이상 1500 이상일 때 엔진 소음 발생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긴 한데 저는 자리를 부재 중이어가지고 우선 오늘 첫 번째 쿠폰으로 무상 면제 네. 진행될 예정인데요. 출고는 그 원래 예약했던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는데 출고는 네. 그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 1000rpm 2000 이상 소음 이거는 네. 우선은 그 작업자가 엔진 오일을 먼저 갈고 점검을 해서 예. 만약에 이게 작업자가 잘 모르겠다면 고객님하고 같이 운행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게 진행 요구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 말고 주행을 할 때. 아, 주행할 때 1500 올라갈 때.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업데이트는 제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어떤 거? 예. 내비. 내비 같은 거. 내비는 자동으로 되는 타입일 텐데 아마도. 그래요? 예. 고객님 아, 네. 그 2000년도 이상 버전들은 신차들은 그래? 자동으로 지도 업데이트 나. 카메라 있어가지고. 단속 카메라 때 카메라 울리나요? 카메라가 안 울리더라고요. 어 그러신가요? 그거는 그렇지. 요거 네. 운행할 때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안내. 우선은 저희가 정기 점검이 15분 20분 정도 진행되고요. 엔진오일은 1시간에서 1시간 네. 20분에 그 1500rpm은 한 10분 15분 잠깐 고장코드 확인할 건데 확인한 다음에 작업자분이 같이 차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에 네. 예, 있으면 되나요?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운전하시는 건 제가 드리나요? 아니면 그거 제가 할게요. 직접 네. 운행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요, 딱 따로 다시 운행하지 않았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작업만 진행해가지고 이게 네. 그 말씀을 드리면은 1.5rpm 이상 올라가면은 네. 가만히 있을 때 올라갔을 때는 안 나고요. 네. 달리면서 났을 때 약간 쇠가 갈리는 듯한 팬 소리 같은 게 엔진 네. 소리 말고가 들려서 어디를 좀 달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P를 하고 이때는 엔진 외에는 소리가 안 나고요. 네. 조건이 딱 그냥 뭔가? 움직일 때 잠시만. 지금 별로 안 나네. 열이 받아야 되나 혹시? 근데 금방도 올 때도 났어가지고요. 아. 지금 났나? 예, 살짝 나지 않았어요? 엔진 우웅 소리 말고 네.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저는 이게 터보 때 돌아가는 뭔가 팬에 네. 조금 유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네. 지금 지금 들리실 때 예. 1500rpm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악셀을 계속 부분 밟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악셀을 떼면 또 안 나고. 악셀 떼면 또 안 나시고. 예, 산 받은 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아, 네. 전화를 했고 근데 그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했고 네. 차를 올려놓은 상태라 그러면 타이어가 지면에 이제 부하를 받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게 돌려서 소리가 나면 좋죠. 금방 찾을 텐데. 네, 이제 예. 뭐 위치를 좀 찾게 하시는데 떴을 때 돌려서 그냥 계속 안 들리면 이제 찾기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예. 차를 떠서 돌린다는 건 이제 부하가 없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하를 받지 않는 거죠. 이제 지면에서 힘을 받지 않는 바닥에 붙여서 돌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때 들었던 게 A5 디젤 차가 거의 안 들어와서 이런 사례를 잘 못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같은 사례를 보면 뭐 같은 차가 들어오면 일단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연락을 아예 안 주셔가지고 아마 까먹으신 게 아닐까. 기초.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뭐가 풀려있거나 좀 그럴 것 같은데. 소음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네. 이제 광범위하니까요. 네. 이거라고 딱 결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전혀 부하가 없을 때는 전혀 안 들려요. 네. 시간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네. 더 보셔도 해결이 되면 좋겠네. 이 소리 맞는 것 같은데? 방금? 예, 방금 크르르릉 약간 이런 그런 저 이게 4단 이하일 때도 나긴 나는데 잘 안 들리 그런 것 같았을 거고 이게 이게 창문을 닫아야만 들리지 창문 소리가 더 커서 아 들리네 어디 A5가 많이는 안 들어오나 봐요 뭐 많이 팔리지가 않았으니까요 매니아 좋아하는 사람 타니까 6나 A4나 A6를 제일 많이 타시는 게 제일 많긴 하고 뭔가 옛날 차, 엄청 옛날 차 같은 데서 나는 네. 그런 느낌의 쇠 떨림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느껴지는 네, 느껴지는 건 약간 좀 걸리겠죠, 시간이? 네, 한번 확인하는 건 좀 되던데 이게 뭐 오늘 안에 해결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진짜 처음부터 이런 건지 진짜 다른 것들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위에 좀 더 있을까요 그러면? 네, 네.
내용 설명 받으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아까 그 소리 관한 데서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다른 테크니션하고 같이 동승 한번 시전 했는데 예. 저 말고 다른 테크니션은 엔진 이렇게 부하 받을 때만 소리가 나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들었는데 이 소리는 자기가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어디 부딪혀서 이상인 소리가 아니라 예. 엔진이 이게 부하를 좀 받으면서 나는 엔진 그 자체에서 나는 소리 같다라고 그런 예. 얘기 하는데 예. 이제 본인도 동일한 게 FSI만 타봤지 TDI는 자기가 안 타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TDI를 한번 저희가 타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도 이거 TDI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예. 저희 차가 A5 하나 있는데 전 TDI인 줄 알았거든요. 예. TFS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의심나는 부분은 그 머플러 이게 머플러. 그 플라켓 예. 같은 게 고무인데 예. 그게 약간 눌려 있으면 예. 이게 가속이나 부하를 받을 때 이게 예. 그 떨리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다른 차랑 한번 바꿔봤거든요. 약간 눌려있길래 네. 바꿔서 그거 바꾸고 저또 번호판이 여기가 또 이게 좀 이렇게 치친이가 이게 번호판하고 오이? 얘랑 단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이 안에다가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 까만색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껴놔서 네. 좀 소리 안 나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달려 아니에요. 그게 동일한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동네 차 타서 한번 봐야 되는 소리 같을 것 같아요. 엔진이 뭔가 따롭게 뭔가 붙거나 네. 이런 거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타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피드백은 저희도 TDI가 얘기해도 TDI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바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나? 언제 한번 연락을 제가 다시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네. 차 번호를 입력해서 어드바이저 통해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근데 바로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뭐 네. 저도 기다리 그리고 혹시 저희가 연락 만약에 다른 걸로 놓쳐서 그러면 네. 한번 정도 한번 정도 다시 이렇게 저쪽으로 주시면 콜센터에서 네. 받아서 전달하거든요. 제가 차 들어오는 거라든가 뭐 저희가 예약되는 것들에 가서 같은 모델의 차가 예약으로 잡히면 네. 회원사 한번 가드리고 좀 전달 한번 해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차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했을 때 어떤 업데이트? 그 내비게이션. 아 저희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네. 안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내비가 업데이트 버전이 이렇게 나와요. 뭐 네. 1년이나 네. 그보다 좀 더 길게 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차가 나오고 6번인가까지는 무상이에요. 그냥 업데이트가요? 네, 업데이트. 근데 대신 센터를 방문하면 네. 저희가 이제 SD 카드 꽂아가지고 이 모델 아마 SD 카드 꽂아서 네. 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따로 뭐 이렇게 받아서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안 되나요? 이게 버전이 이게 가속 카메라가 안 돼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네. 이게 다 되게 되는 게 아니어서 지금 나온 버전이 근데 카메라가 원래 안 울려요? 앱이 거의 잠깐 추천은 안 드리는데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해. 이거 잠깐만요. 저 물어볼게요. 이거. 네. MIB 이게. 아, 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검색해서 잘 못 찾아. 지금 3G에서 MIB 2 나왔다가 지금 이거 MIB 3거든요. 3는 좀 네.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예. 이거 물어볼게요. 아 예. 이게 내비 이거 내비 업데이트가 있나? MIB 3가? 2019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는. 저희도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이거 다음 업데이트 안 나온 거예요? 네, 이 다음 버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도 2019년 이거에서 업데이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직 저희가 뭐 공지받고 그런 게 없어요. 저희도 이제 내려와야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과속 카메라를 원래 안 알려주나요? 얘네 아우디 내비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두 번 주행 아까 하셨었는데 네. 카메라도 아까 같이 지나왔었는데 안 울려. 원래는 울리는 거죠? 띵동띵동 뭐 그런 거 울리는 거죠? 불이 깜빡깜빡거리진 않은데 그런 것도 없는 네. 켜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차 시동 걸 때 뭐 그 네. 알림창 같은 거 뜨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센터에서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지금 걸면 다 오네요? 예. 네. 아, 껐다가 지금 안 뜨시는데? 나중에 그 영상 같은 걸 찍어서 갖고 오잖아요. 네, 사진 한번 찍어서 오시면 네. 저희가 그때 보고 한번 네, 해볼게요. 카메라 안 되는 것도 찍어 오면 될까요? 카메라 어떤 게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경고. 아, 경고. 예. 네. 저랑 한 번 더 나가봐도 될까요? 예. 여기서 온 거는 방금 들린 차라랑 소리 때문에 네네. 왔는데 원래는 카메라를 인식하죠? 얘가. 네, 그렇죠. 아우디는 안 하는 건가? 아는 저희가 맵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좀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 카메라 있는데 안 울리죠. 이게 근데 다른 데를 한번 더 가볼게요. 네, 한 번도 카메라를 올린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도 약 150m 앞 왼쪽 7시 방향입니다.
합류는 울려요. 약간 뭐 강변북로 이런 거 타면은 네. 합류 있습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그건 껐거든요. 그래서 출구 이후에 내비 이런 거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한 차여서 그렇구나 했는데 업데이트가 나온 이후로 없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저희 나라에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 예정이 있네. 들은 예정은 아직 네.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주구나. 1년에 한 번. 좀 있으면 2년 되겠네. 2019년 11월인가 그랬으면. 장고장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저요? 예. 저보다 오래 타셨으니까. 저는 장고장은 네. 많이 없었어요. 제가 산다니까 많이 걱정해가지고. 저기 예술의 전당 이렇게 한번 갔다가 네. 빨간불이 끔뻑끔뻑거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되는지 한번. 아, 소리는 안 나고요? 여기 예를 들어 동그라미 60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것도 아예 없으셨어요. 네. 그거는 나와야 될 텐데. 60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네. 뭐 카메라가 있다 정도만이라도 네.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 여기도 카메라 하나 있네. 이렇게 뜨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카메라 위치가 안 나. 아, 위치가 안 나. 네, 위치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뭐 숫자나 속도가 높아도 뭐 그런 게 없고. 요번에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딴 거는 뭐 어디 점이 있다던가. 네네. 깜빡깜빡하고 소리를 띵동띵동 뭐 이런 거 알려줄 것 같은데. 네네. 아예 안 되네. 아예 뜨질 않아서. 요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뭐 다른 거는 네. 더 되셨네. 예. 저기 이건 좀 알아보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